바다가 보이는 1박 2일 남해 펜션.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남해로 겨울 낚시를 떠났습니다. 남해에서 2박을 계획하고 첫 번째 숙소에 도착. 이번에 찾아온 펜션은 남해 1박 2일 펜션입니다. 1박 2일 남해 펜션은 바다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기 위해 바다와 가까운 곳을 찾다가 앱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된 저렴한 숙소입니다. 펜션에 도착하면 건물 옆에 주차를 하시면 돼요. 방파제 입구 쪽은 막으시면 안 되니 참고해주세요. 도로 실선 안쪽에 주차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박 2일 남해 펜션 입구의 모습인데 연식이 있어 간판에 1박이 사라져가고 있군요. 숙소는 크기가 작지만 가성비가 좋고 펜션 앞에 테라스로 나가면 바다가 앞에 보이죠. 바로 밑이 바다라 낚시대로 낚시가 가능하지만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하고 나무가 낡아 보여서 안전을 위해 외부로 나가서 낚시하기를 추천해요. 방 안에는 필요한 집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TV와 냉장고, 커피포트, 전기밥솥 식기가 있죠. 난방도 잘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잘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상태가 좋아요. 먼 길을 왔으니 간단하게 씻고 나가야겠습니다. 일찍 낚시를 하고 술 한 잔을 해야 하거든요. 펜션 양쪽으로 작은 방파제가 있어 자리 잡고 원투나 찌낚시를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방파제 앞으로 물살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원투를 하시면 방향을 잘 잡고 던지셔야 해요. 그런데 찌낚시 입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심에 맞게 바닥 위로 띄워주시면 입질이 와요. 입질에 준수한 사이즈의 놀래미들이 잘 나옵니다. 놀래미나 몇 마리 잡아다가 회를 치기로 하고 열심히 미끼를 달아 던지기 시작했어요. 놀래미 작은 애들은 방생하고 몇 마리 챙겼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던지다 정리했어요. 저희가 회를 맞는 양이 먹는 터라 숙소 앞에 횟집에서 회를 시키고 잡은 놀래미 횟감 손질을 부탁드렸습니다. 숙소 건너편에 횟집이 바로 있으니 참고. 사장님께서 손질해주신 놀래미의 한 접시입니다. 근데 횟집 사장님께서 알려주시길 지금 시기에는 놀래미가 살이 물러서 맛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직접 잡은 아이들이니 맛있게 먹었어요. 모둠에도 추가로 주문해서 배부르게 한잔했어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 따뜻하게 잘 자면 되겠네요. 오늘도 즐겁게 마무리하고 다음날을 기대해야겠군요. 낚시하기 좋은 1박 2일 남해 펜션으로 놀러오세요.